안녕하세요, 로즈아입니다. 오늘은 헤어스타일링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이전에 올린 주경이 메이크업 영상 속 헤어 튜토리얼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고데기 똥손이지만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오늘 고데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는 요 비달사순 40mm 봉고데기를 사용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막 머리하는데 화려한 손기술이라든지 고데기나 뭐 드라이기를 정말 잘 사용하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고데기 고자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더 따라하시기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제 스스로 열심히 터득한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봤으니까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타월 드라이를 먼저 해줄게요. 가르마를 타기 전에 먼저 머리가 엉키지 않게 잘 빗어줄게요. 제 가르마는 5.5:4.5 정도인데요. 손가락으로 둥글게 굴려가며 원하는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줍니다.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붕붕 뜨는 앞머리는 다시 차분하게 빗어줄게요. 그리고 살짝 뽕을 넣어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기 약한 바람으로 말려줍니다. 뒷머리도 말려주는데 드라이기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람이 나가도록 직각으로 들고 말려줍니다.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자리를 잡아줄게요. 말릴 땐 찬바람과 더운바람을 번갈아 쐬면서 말려줘야 머릿결이 더 탄력있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말린 후엔 빗으로 머리를 차분히 정리해주고 머리의 전체적인 섹션을 나눠주기 위해 일단 반묶음을 해줄게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봉고데기를 꺼내줍니다. 저는 손상모라서 고데기 온도를 170도로 높게 잡아주었답니다. 반묶음 아래쪽 머리도 크게 2등분을 해주세요. 한 묶음은 뒤로 넘겨주고 남은 앞쪽 묶음도 2등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고데기의 집게 부분이 앞쪽 정면을 향하게 한 뒤 바깥쪽으로 천천히 말아줄게요. 한번 웨이브가 말린 상태에서는 3초 정도 멈춰주고 그대로 고데기를 아래로 빼서 다시 말아줍니다. 열기가 가시기 전에 손으로 웨이브를 잡아 올려 컬의 고정력을 높여주는 간단한 작업을 해줍니다. 나머지 머리도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되는데 진짜 쉽죠? 저는 겁이 워낙 많아서 봉고데기를 쓰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저처럼 거울을 멀리 두고 얼굴과 고데기의 거리를 항상 체크하면서 천천히 해주면 데일 위험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말린 컬들은 풀어주거나 빗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나중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풀어줄 거예요. 반대쪽 역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고데기의 집게 부분이 정면을 향하도록 두고 바깥쪽으로 천천히 말아주면 된답니다. 반묶음을 풀고 나머지 머리들도 섹션을 나누어 똑같이 해줄 거예요. 저는 봉고데기를 32mm, 38mm, 40mm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자연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려면 40mm가 최고인 것 같아요. 컬을 짱짱하게 말아줘도 빠글빠글 거리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남은 머리들도 똑같이 과정을 반복해줄게요. 아, 제가 요 고데기를 정말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 코팅 효과 때문에 푸석푸석하고 윤기 없는 머리카락도 고데기를 말아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윤기가 생겨요. 그래서 머릿결이 좋아 보인답니다. 그 다음은 보다나 판고데기를 꺼내서 옆머리를 펴줄 거예요. 어차피 귀 뒤로 꽂아줄 머리라서 볼륨감 없이 잔머리까지 차분히 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구렛나루 쪽 머리도 차분히 펴줍니다. 펴준 머리를 다시 봉고데기로 말아주면 열감 때문에 웨이브가 더 잘 먹어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넘겨줍니다. 반대쪽 남은 머리도 다 말아줄게요. 웨이브를 조금 더 탱글하게 넣고 싶을 땐 머리카락을 직접 들고 봉에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웨이브가 더 굵고 탱글탱글하게 나온답니다. 반대쪽 앞머리와 옆머리도 일단 판고데기로 먼저 펴줄게요. 잔머리까지 차분해지도록 펴줍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을 직접 들고 봉에 말아줄게요. 확실히 이렇게 말아주는 게 더 자연스러운 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열감이 식기 전에 머리를 손으로 잡아 고정시켜줍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고 싶을 땐 고정 스프레이를 써주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해주면 정말 별것 없는 긴 머리 웨이브 스타일링은 끝이랍니다. 웨이브 컬이 인위적으로 말린 부분은 손으로 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아참, 저는 레이어드 컷을 한 상태라서 웨이브가 더 자연스럽게 나왔답니다. 여기까지 고데기 똥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로즈아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을 켜두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따끈따끈한 영상을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